짐 풀자. 어? 짐 풀자고. 짐이야. 걔도 저 신랑이. 이게 뭐야? 저에게 얘기하면 다 해. 맞아요. 그 깔때기. 통. 그거는 뭐 잡으면 안 되지. 야,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. 일단 갖고 진짜. 와. 나. 뭐야? 수건 하나. 오빠서 만지게. 사탕. 나 옆에. 우리 하니까. 야, 애가 어쩜 이렇게 잘 자냐? 이것도 빨아야 돼. 이게 옆에도 놓고. 대현아, 뜯어 안 뜯어? 안 뜯어? 안 뜯고 냅둬야지. 이미 쓰고 있는 거 있으니까. 아, 정리하는 거 하나 사야겠다. 재료가 너무 없어. 저기 3단장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. 네, 수납장. 어? 이렇게 이렇게 여는 거 플라스틱으로 된 거 많잖아. 수납 딱 되게. 그거 왜 다 여기든 넣는 거야? 그럼 어디다 놔? 바닥에다가 놓을 수가 없어. 바닥이 뜨겁잖아. 저 방에다 놔. 바닥이 뜨겁다고 그럼 얘네들이 다 변해. 녹아 다. 아, 얘 말고 이 무티슈 같은 거. 무티슈도 물에 날아간다고. 그 무조건 땅에다 놔야? 그 위에 저쪽... 그러니까 땅에다 안 놓고 싶은데 지금 얘네들 놓을 곳이 없잖아. 아, 말하기 너무 힘들었네. 네가 이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. 약간 애기 낳고 예민해진 것 같은데? 안 그러더니 목소리가 많이 높아졌어. 이거 나 어디서 수유할 거야? 위에서 수유할 거야? 상관없지. 그럼 위에다 놔 이거. 위에다 놓을 자리가 없어. 어디다 놔? 근데 그건 뭐 하는? 애 눕혀야 돼. 밥 먹이고 애 눕히는 거야. 이거 어디다 놔, 이거? 그냥 냅둬 아무데나. 그래, 아유 스트레스가 서로 있어.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. 없어 이제. 그 남편한테 너라 그러지 마. 그렇지, 나도 이거 진짜 편하고 있어 나중에. 여보 아니면 리스펙트가 있어야 돼 서로. 하은이 아빠. 부를 때는 자기야 해요. 그래 자기야. 좀 그렇게 해주는 게 좋아. 맞아. 알아. 근데? 쏴쏴쏴쏴쏴쏴. 기다려. 쏴쏴쏴는 뭐야? 쏴쏴쏴. 손수건 어디 갔지? 아 기다려. 참 기다려. 덥나? 어? 더울 같은데. 나 지금 더워. 나도 더워. 사은이 나 줘. 이쪽 먹이자. 수유가 잘 안 되는구나. 젖을 물리면은 애가 그냥 잘 빠는 게 아니라 젖이 또 빠지기도 하고 제가 또 모유량이 많아가지고 또 뚝뚝뚝뚝 계속 흘러가지고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었어. 잘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또 먹이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. 계속 흘러. 아 이때 남편들이 할 일이 없지.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있는 게 없으니까. 계속 언제 나? 계속 나왔잖아 했는데도. 다 먹었어? 이제 안 먹어. 퇴근시켜. 아니, 너무 확 뜨면 안 돼. 내가 이거 선택했지. 내가 하라고? 들어. 서현이 짜증이 많이 들었다. 이렇게 이해해 주긴 좀 해줘야 돼. 서현이 특히 아빠도 처음이야. 무서워서 그래. 귀찮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무서워서 그래. 이거 버려봐, 밑에. 잔데 더럽 나와? 응, 잘 뜯어, 더러워. 잘 뜯어. 나왔어, 나왔어. 들었어? 너무 세게 치면 토한데. 하는데. 오우, 똥 쌌어. 아, 난 내 집안에 똥이야. 똥기저귀 갈아주자, 아빠. 이따가 기다려, 다 싸고. 아니, 아까 썼어. 기다려, 더 싸게. 그치, 왜냐면 다 싼 줄 알았는데 또 싸는 경우가 있거든. 한 번에 열게. 좀 이따가 기다려, 좀 이따가. 봐봐, 표정 봐봐. 지금 똥 싸가지고 불편해가지고 표정 안 좋잖아. 아, 좀 이따가 나 괜찮아.
이 나도 사면 어떡해. 아니 이미 내가 한번 갈아줬어. 아까 밥 먹이기 전에. 똥 싸는 거야? 어. 빨개 밑에. 얼마나 변한 것 같은데. 아. 너무 세게 닦는 거 말고 살짝 그냥 쓱 하는 거. 사이사이 잘 닦아줘야 돼. 몇 번에 닦아도 계속 묻어서. 아유, 똥 제대로 안 닦아줬네. 오, 봐봐 내가 말잖아. 다 안 샀다고. 오, 봐봐 내가 말잖아. 다 안 샀다고. 내 말 많이 하냐. 빨리 버려, 빨리 버려. 빨리, 빨리 왜. 내 말 맞잖아. 아, 맨날 명 안 들었어. 이렇게 되죠. 약간 민망한 맨 웃음인데, 저거는? 실컷 싸게 둬야 돼, 실컷 싸게. 맞아. 어떡해, 물티슈를 봐봐. 접어. 씻어야 돼, 저런. 아주 그냥 원 없이 싸는구나. 다 봐도 다 안 사는 상태예요. 다 싼 줄 알고 가려고 했는데 그런 대참사가 일어났어요. 그래서 좀 기다려야 했는데 계속 하라고 하라고 했는데 진짜 말이 맞아요. 아니 울었잖아. 울어가지고 둘이 앵간히 싸우네 진짜. 안 그러더니 큰일 났네. 이거 어디 계속 그러니까. 보지. 났다. 아이고 손 아이고 손. 너 움직이면 안 된대. 엄마가 세게 하면 다시 하 이제 잘 것 같은데? 나 아직 눈 뜨고 있긴 해. 나도 졸이든 나도 피곤하지. 다 피곤하지. 애 잘 때 자야 돼요? 에헤. 아버님 오셨네. 양은 가득히 오셨습니다. 오실 때마다 뭘 한 대도 갖고 오세요. 매번 크리스마스야. 산타클로스죠. 뭐야 저거? 어? 누가 왔다. 수납자. 아하. 가장 필요한. 아버님 스케일 크시네. 5급 가구. 플렉스. 큰 가구 옷장 하나가 들어와서 집에 좀 변화가 생겼죠. 야, 아버님이 진짜 신경 많이 써주시네. 서연아, 나가 봐라. 어떤가? 여기는 옷이어도 되고 옷 걸어도 되고, 어? 그 이 밑에는 옷을 착착 해서 이런 거 계속. 그래, 이렇게 채워가는 거야. 여기다 옷을 합니다. 너무 예쁜데요, 옷. 좋은데요. 감사해요. 네가 이쁘다면 괜찮다. 야, 아버님 친절하시네. 네. 뭔가 많이 달라진 것 같고 이제 점점 비어있던 집이 하나하나 채워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. 진짜 옛날에 숟가락 하나 갖고 시작했다 그러잖아. 네, 맞아요. 응? 삶아서 채워가는 그 재미가 있을 거야. 아유, 정리. 정리 누가 했어? 같이 했어. 같이 했어? 저게 잘 유지가 돼야 되는. 내 엄마 가져온 게 있다. 내 바가지 나갔다고. 오늘 뭘 준비하지? 벌써 준비. 아버님 또 뭐가 있으시대? 그러니까 서연이 니 먹어라. 어? 이게 뭐예요? 보약인가? 그래 붕어 니 니들이 알아서 잘 챙겨 먹어라. 응? 붕어? 최대한 먹어볼게요. 입이 안 맞을 텐데. 그래, 나 가보겠다네. 일이 있어서. 응? 그럼 우리 태태께 좀 말해. 기실까요? 응? 안녕히 가세요. 너는 이제는 아빠 됐다. 그래, 일도 열심히 하고 난 집에 퇴근해서 집에 와서 서연이 많이 도와줘야 된다. 옆에서 어? 많이 또 사랑해주고 어? 그래서 싸우지 말고 어? 그런 재미에 같이 모르게 살아야 되죠. 어? 그래 됐다.
가겠다. 아버님 최고신 것 같아. 진짜 시아버님 너무 좋으시다. 전에는 제가 항상 아빠라고 불렀는데 이제 제가 아빠가 되니까 기분이 이상해요. 전에 아빠가 저한테 하지 않은 말 책임감도 많이 줬어요. 저도 아버지 있으면 분명히 좋은 아빠가 될 거예요. 맞아. 네. 아버지 보고 배우니까. 그럼 나 이제 뭐 해? 옆에 도와줘야지. 저거 어려운데. 어려워. 아가 이제 목욕해볼 거예요. 그래서 우리한테는 안 뜨거운데 물 찍어서 안에서 바깥으로 눈 주변에 있는 눈곱을 닦아주는 거예요. 나는 애 목욕 시키는 게 제일 어렵더라. 엄마 달라는 거 아니야? 엄마 달라는 거 아니야? 아니, 이제 씻는 거 마저 씻겨야지. 미치겠다. 근데 씻기고 어차피 맘마 먹여야 돼가지고 씻기고 먹이는 게 나아. 아, 귀여워. 아, 미쳐. 자기가 잘한다. 우와, 너무 예쁘다, 세아. 무대 만지나 너무 좋겠다. 어머, 언니 너무 예쁘다. 그래도 익숙하다. 응? 잘하네. 잘했어. 촉촉한다. 어? 얼마나 개운할까? 네? 뭐야? 응? 둘이 그래도 호흡이 잘 맞아, 나를. 어떻게든 한다, 어떻게든. 에이, 피곤하지. 안 먹어, 이제. 그 손 먼저 시키고 안 그러면 토해. 아니 때문에. 웃는 거 봐. 저 진짜 귀여워. 아 힘들다. 왜? 태끼가 이런 거는 좀 해줘. 트림을 잘 못 시켜요. 이걸 너도 이렇게 여기 아예 다 올려. 팔을 여기 걸쳐버려. 그냥 이렇게 해도 돼. 아 애기가 딱 이렇게 잡게. 지난주 기술 생겨. 저걸 먹이려고 뭘 잘해야 되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, 뭐라도 해야 되니까. 잘 챙겨 먹이라 그랬으니까. 걔도 또 남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워. 저런 거 챙겨준 남편이 어딨어. 아까도 힘들어서 이거 좀 먹어봐. 와서 하셨어. 아, 너 원래 생선 안 좋아하는 거 알잖아. 잘 못 먹는 거 알잖아. 비린 거. 아니, 하임만 힘들잖아. 아니, 하임만 힘들잖아. 아빠도 사주니까. 아, 잘 못 먹는다 했잖아. 한 번만 먹어. 아니, 싫다고. 못 먹는다고 몇 번을 얘기해. 아니, 아빠 사주잖아. 아, 니가 먹어. 니가 먹어. 나 안 먹어. 말 뭐야? 뭐. 말투 뭐냐고. 뭐. 아, 마음 없으면 뭐 아무것도 있는데 하민이도 안 먹잖아, 지금. 마음 없어. 아,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하민 먹어보라고. 얼마나 좋잖아. 자꾸, 아. 알면서 뭘 자꾸 나한테 먹으래. 비린거든. 또 아빠가 또 생각해서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또 안 먹는다 그러니까. 그런 마음으로 준 게 아닌데. 아니, 우리 아빠 사오잖아. 그럼 하민은 먹어야지. 어? 안 먹으면 서운하잖아. 그럼 뭐 난 서운한 거 없는 줄 알아? 뭘? 예전에 나 임신했을 때 청기적이 써야 된다는 말 듣고 와가지고 나한테 뭐라 했잖아. 청기적이 써야 된다고. 어떻게 청기적이 써? 왜 청기적 못 쓰냐고. 옛날 사람 지금 하루에 기저귀 몇 개를 쓰는데. 아, 애기 쓸 수 있어 없어. 청기적이 몇 개씩. 네가 빨래? 내가 빨래. 내가 말했어 그때. 뭘 아, 네가 빨라. 네가 빨라. 네가 빨라. 뭘 네가 빨라. 네 퇴근해서 집에 오면 잠만 자잖아. 뭐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다 했는데 또 찾았네. 그건 뭐 다 했는데? 뭐 다 해. 뭐 네가 뭐 다 해. 아, 이거 가져오면 저거 가져오면 내가 다 가져왔잖아. 어? 챙겨줬어. 그럼 그거라도 도와줘야지. 근데 쉬면 내가 보잖아 다. 뭐라는 거야. 쉬면은 밤에 열심히 자잖아. 아 쉬면 내가 열심히 자? 저래 지금 다 예민해져가지고.
남편이 하은이 낳고 뭔가 많이 달라진 것 같고 변화가 생겼죠. 뭐 있으라고? 엄마, 내 맘 말이 아니야. 빨리 버려, 빨리 버려. 빨리, 빨리. 아. 기저귀 봤어, 너? 아니야, 기저귀 아니야. 안 보여? 아이고, 잘 먹어. 응? 아. 누나야. 아, 얘 말고 이 무티슈 같은 거. 무티슈도 물 날라간다고. 아니, 이거 또 있지, 이거. 그만해. 아, 그냥 이거 빨리. 아, 조용히 해, 좀! 이거 빨리 갈아야지. 아니, 기저귀. 어떻게 될지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.